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와 S&P 500 지수는 4주 연속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. 계속해서 시장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 등락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특히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 이슈에 따라서 이 상승과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후 협약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. 각국은 계속해서 전기차에 좀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2040년에는 이 신차의 55%가 전기차라고 합니다. 전기차 업종 계속해서 핫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른 전기차 업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워크호스입니다.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지난주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. 이 워크호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. 특히나 드론과 트럭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지난주에 이 워크호스가 알베일리에서 올해 C 시리즈의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나설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13%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특히나 이 워크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전기차 이 시장의 이 변화가 판도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표인데요. 이 원료입니다. 팔라듐인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이 팔라듐 6월 물 계약은 1.3% 넘게 상승하면서 2,77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 팔라듐은 2차 전지 원료인데요. 전문가들은 팔라듐이 6년 연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긍정적으로 밝혔습니다. 또 팔라듐 가격 상승은 곧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다. 이렇게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월가에서는 팔라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,0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퀀텀스케이프입니다. 지난주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. 이 공매도 전문 투자 회사인 스콜피온 캐피털에서 이 퀀텀스케이프는 이 스펙을 통한 사기에 불과하다라며 공격을 하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20%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 보고서에서는 폭스바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이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이 개발 성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양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며 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20% 넘게 급락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20%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GM입니다. 지난주에 LG와 GM이 함께 합작을 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전기차를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이 분량이라고 하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베런스지에서는 GM과 LG 배터리 공장의 증산은 이 폭탄급인데 시장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 베런스지에서 이 폭탄급이다라고 밝힌 이유는 바로 현재 시장에서 배터리 공급 부족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LG와 GM이 합작을 해서 이 공장을 만들게 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요. 이 전기차 업종 지난주 이슈와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나왔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